2025년 2월 14일 시작하는 드라마 언더커버 하이스쿨에서 호흡을 맞추는 두 배우의 작품 실적을 보시죠. 우선 서강준 배우 주연 작품 실적입니다. 첫 번째로 드라마 실적입니다. 8위 안투라지 최고 시청률 2.3%, 7위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2.7%, 넷플릭스 2840만 시간, 6위 제3의 매력 3.4%, 넷플릭스 1650만 시간, 5위 왓처 6.6%, 4위 치즈 인 더 트랩 7.1%, 3위 너도 인간이니 9.9%, 2위 앙크만 돌싱녀 10.3%, 1위 화정 11.8%입니다. 두 번째로 영화 실적입니다. 2위 해피 뉴이어 국내 관객수 23만 명, 1위 뷰티 인사이드 205만 명입니다. 다음은 진기주 배우 주연 작품 실적입니다. 첫 번째로 드라마 실적입니다. 6위 초면에 사랑합니다 최고 시청률 4.6%, 5위 지금부터 슈타임 4.6%, 4위 어쩌다 마주친 그대 5.7%, 3위 1위와 안아줘 6.9%, 2위 미스티 8.5%, 넷플릭스 940만 시간, 1위 오 삼광빌라 33.7%입니다. 두 번째로 영화 실적입니다. 2위 미드나이트 국내 관객수 11만 명, 1위 리틀 포레스트 151만 명입니다. 진기주 배우와 서강준 배우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.